제가 전제 부동산이잖아. 그 자세히 보면은 저 산 사이에 저렇게 자갈도 다듬어진다 그랬지. 저게 이름이 지들강이야. 사람들은 그 강 이름으로 남평에 있는 지들강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걸 연상하는데 원래 저렇게 산에서 저렇게 자갈 흘러내리잖아. 네. 저거를 드들강이라고 해요. 그 드들강이 뭐냐면 산에 혈이 내리 흘러내린다고 해요. 풍맥이 흘러내린다 했고 등이 엄청나게 강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잡아봐. 자세히 보면 자갈이 떨어진 자리에 건물들이 없어. 초수지리학으로 따진다면 그 드들강이 내려오는 자리에 집이 있으면 바로 풍을 맞거나 비사를 산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산 자락을 보고 용의 흐리라 하잖아. 그럼 산을 갖다 용의 비유를 했지? 근데 여기가 용혈이라고 했지. 용혈이 흐른다 했으니까 용이 피를 흘리는 자리가 있잖아. 그럼 그 기운이 얼마나 강하겠어. 만약에 제자가 그 드들강 자리로 들어가고 하잖아. 지고자 한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땅이나 그 사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정면으로 안 놓고 약간 재앙을 지켜 흘러내리겠죠. 이게 항상 산을 보고 하잖아. 혹시라도 기도를 딱 갔는데 도량이 뭐 이렇게 하고 두둑장이 있잖아. 그러면 그 도량은 들어가질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서문화 땅에 사는 기도수님 대표였습니다. 해운에는 다 경기라는 해운에도 다른가 들어온 작업자를 찾습니다. 요즘은 5시하고 8시에 딱 걸친 전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느티나무나 당산이나 선앙이 힘들린 나무란 말이 딱 일치가 되는 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두 그루가 똑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랬잖아. 사람들이 이게 당산인 줄 알고 찾아오는데 실제로 그게 선앙이. 이유가 뭐냐면 밑둥을 보면 알잖아. 밑둥을 자세히 봐하고 당산나무는 밑에서부터 칼집이 깨끗하게 올라와. 이 선앙나무는 그렇게 터져 있어. 그리고 선앙의 진짜 왜 선앙을 구분하는지 사람들이 모르냐면 당산은 재수를 상징하지만 선앙은 귀신의 문이라 했잖아요. 조상의 문이라고. 한이 든 나무이기 때문에 한이 들었다. 한이 들었기 때문에 선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느티나무라도 당산이 존재하고 선앙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느티나무를 전부 다 당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선왕제를 지냈는데 지금 현대 사람들이 선왕제하고 당산제로 구분을 못하는 거야. 왜? 예전에 마을에 우환이 들면 하는 게 선왕제였고 마을에 풍요로 상징하는 게 재수를 주는 게 당산제였던 거야. 자세히 봐봐. 이거는 이제 새롭게 만든 거잖아. 근데 이날 상토로 있잖아. 상판토로 만들었어. 구분을 못해서 그렇게 한 거구나. 여기가 왜 오시하고 하시 당, 그 선앙이라고 하냐면, 저기 봐봐. 여기 차당 모습도 있지? 저기 오시 하시들 있잖아. 충혈기를 해놨어. 쌍혈문이나 쌍혈문. 열렴으로 두 개를 같이 세웠다, 그 말이야. 예. 그럼 여기 보면, 열려 동복 오시 부인이라고 돼 있고, 예. 맞지? 열려 하시 부인이라고 돼 있잖아. 이거 같지, 이제? 왜 선왕이 저렇게 생겼는지 한이 서러서 두 분의 여자가 똑같이 생겼게 놓은 거야. 여기서 보면 사람 형체가 보이거든. 뚝나무하고가 사람 이렇게 쪽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살리지 하고. 여기서 보면 사람 형체가 나온단 말이야. 뒤편에서 이어가지? 그래서 이걸 보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 당산을 하려면은 선앙하려면 역사도 알아야 돼. 맞지? 아, 그 말을 깜빡했구나. 이게 김혜김 씨 구름강사인데. 김혜김 씨 구름강사인데. 다 벗겨진 것 같으니까. 나무 뿌리다 뿌려져 있어. 야, 그거 깜빡했다. 얘 김혜김씨 고른 양산이야. 아버지 때처럼 보냥 김이야.
어머니 밥줄은 뭐냐고. 그래서 강사는 좀 그렇게 분열을 했어. 가슴 속이 한 만큼 다 부르셨고, 좀 다 그렇게 분열을 했어. 다 밥줄을 했어. 세상 끼면. 세상 끼면. 세상 끼면. 모르고 쉬운데, 알고도 쉬운데, 다 여기서 다 접고 갈 수 있어서, 그렇게 분열을 했어. 이랑 딸의 회조 따라 다 방사무 활짝 열어서 이제는 자손나비 유물리드 규물리스트 블루스 있도록 애기 문 열어주시고 글리 문 열어주시고 다 밖으로 주옵소서. 이제 군인 여기 좋아서 이제는 육당도 활짝 열어주 하나 땡겨. 자 군인 문 다 열어준다 했잖아. 맞지? 말대로 딱 나오는 거야. 이 원료가 어디가 있지? 사문이 육상이 활짝 돼야 돼. 이런 그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자, 자, 맞지? 구멍 심장이 다 그렇게 돼. 잘하지? 나도 기다 쪼름 때문에, 아, 여기 저 풀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는 무등산 이제 삼선왕이라고 그래요. 왕보들 나무 삼선왕이고. 광산김 씨, 김동경 장군하고 얽힌 그 전설이 들렸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왕고들나무 선왕으로는 그 최고로가 있는 것이 아마 여기보다고 성주. 성주도 이렇게 왕고들분이 있거든요. 선왕으로는 아마 왕고들나무 선왕으로는 이보다고 그 성주가 최고일 거야.